붕이하고 유리 결혼시키기로 하지요. 정말이세요? 아이, 정말이가 김부장? 에? 정말 우리 유리 며느리로 받아들이기로? 예,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못난 우리 태풍이 사위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 아이고, 결국 이렇게 되는구만, 응? 김부장과 나 30년 우정, 응? 이렇게 사돈으로 인연이 돼, 응? 솔직히 태풍이 우리 딸 짝으로는 성이 안 차지만 어쩌겠어요. 저희들끼리 저렇게 죽고 못 사는데. 아이, 저 여보. 저 이왕 말 나온 김에 우리는 당장 식을 올렸으면 싶은데 뭐 젊은 혈기 왕성한 애들 저렇게 밤낮으로 붙어다니다가 괜한 실수할지도 모르고 이번 주말에 당장 상견례 하지요. 이번 주말에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정확한 날짜와 시간 정해서 다시 연락하기로 하죠. 저 김부장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 어? 못난 우리 유리 허락해줘서. 아닙니다. 저희가 오히려 황송하지요. 아이고. 아니 무슨 대단한 집안하고 사돈을 맺는다고 이렇게 간복을 해요. 간복하길. 퍽이나 좋으시겠습니다. 당신 운전기사 해주던 어? 바깥사돈에 우리 집 부엌일 해주던 안사돈 두게 돼서 퍽이나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아, 그래도 그 사돈들 자네들이 인품이 있지 않소. 인품. 우리 유리 사랑 듬뿍 받고 살 수 있을 거예요. 인품은 무슨. 결국 앞에서는 꼿꼿하게 자존심 세우는 척하다가 뒤돌아서 계산기 들고 따지다가 결혼 허락한 거 아니에요, 저 집안. 정말이에요? 아, 정말 유리랑 저 결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 방금 회장님 내외 만나고 오는 길이야. 주말께 상견례 하기로 했어. 아버지! 아이고, 아이 자식아. 아이, 산이 자식이 왜 이렇게 혼자 갔을 텐데. 저 유리한테 다녀올게요. 아버지 다녀와서 또 얘기해요. 오빠!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인데 당장 나오라. 허락하셨다. 우리 결혼 양가 어른들이 허락하셨다. 오빠, 그럼 우리 이제 결혼하는 거야? 같이 사는 거야, 오빠? 아, 오빠! 오빠! 고마워. 나 진짜 이제 엄마한테 잘할게. 철딱선이 없는 것 같으니 네가 결혼이 뭔지나 알아? 엄마. 자네 안으로 따라 들어와. 일러들 말이 있으니까. 복주양 잠깐 자리 좀 비켜줘요. 예. 솔직히 자네가 내 사위감으로 성에 안 찬다는 거 양심이 있다면 그 정도는 알겠지? 뱃속에 애기만 아니면 언감생심 쳐다도 못 볼 자리라는 거. 엄마 왜 그래? 허락해놓고 이제 와서 왜 또 딴소리냐고. 시끄러! 어른 말하는데 끼어드는 건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야? 자네, 그 이삿짐 세다 당장 그만두게. 내가 적당한 세일자리 마련해 둘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네? 솔직히 나 자네 하는 일 마땅치 않고 어디 내놓기도 부끄러워. 민망해. 날 속물이라고 해도 좋아. 하지만 우리 집안의 사회적인 위치도 생각을 해줘야지. 엄마 그런 게 어딨어. 오빠는 그래도 엄연히 익스프레스 부사장인데 얼마나 열심인데. 오빠 이래 함부로 말하지 마. 철딱선이 없는 것. 네가 뭘 알아. 그렇지 않아도 네가 저지른 짓들 때문에 네 결혼 모두 주목하고 있을 텐데 로아스 사위가 먼지구덩이 속에서 이삿짐이라 나르고 있다는 입방아에 오르고 싶어? 남의 입술에 진 이겨지고 싶냐고? 뭐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한테 난생처음 죄 잃은 거고 열심히 했던 일입니다. 뭐 어쨌든 심사숙고해서 그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엄마 왜 이래? 이왕 허락한 거 우리 오빠 예쁘게 봐주라. 사이사랑은 장모래잖아. 어? 어? 아휴. 아, 풍익스프레스도 그만둬야 될 판인데. 그나마 하던 산들바닥 일까지 못하게 되면 어떡하면 좋아. 아니, 왜 갑자기 생활정보지는 보고 그래? 아니에요, 아무것도. 응. 여보. 나 지금 회장님 뵙고 오는 길이야. 당신 설마. 그래. 태풍이랑 유리 결혼시키자고 말씀드렸어. 당신 정말 왜 이래요? 나 이 결혼 절대로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왜 내 말 무시하고 당신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아무 어떡해. 그렇게 무작정 우기기만 하지 말고 상황을 좀 제대로 보라고. 새벽에까지 찬성한 이 마당에 우리가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이 없잖아. 나 절대로 이 결혼 못 받아들여요. 나 없이 결혼식 시키려면은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여보, 여보. 엄마! 어머니! 니들 진짜? 누가 네 어머니야? 유리 너 참 변죽도 좋다. 그럼 뭐라고 불러요? 아니 엄마 아저씨. 아니 결혼 허락해줘서 고맙다고 인사하러 온 애한테 사람 무한하게 왜 그래요? 허락을 하긴 누가 허락을 했다 그래? 나 그런 적 없어. 태풍이 너 계속 엄마 뜻 거슬릴 거면 이 집에서 나가. 나가서 유리 얘랑 결혼하든지 살림을 차리든지 네 마음대로 해. 집안에 무슨 일이 있길래 애미 목소리가 어? 담벼락 너머로 쩌렁쩌렁 울리는 게야? 아니 넌 할머니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그래. 아 근데 들어왔으면은 안으로 들어가지 장숙처럼 여기 버티고 서 있어. 그게 어머니께서 자꾸 가라 그러셔서. 어? 난 호세씨를 진심으로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호세씨가 잘해주니까 그게 미안해서 고마워서 나도 흔들렸던 것 뿐이에요. 봤어요? 이게 내 대답이에요. 이런 억지로 우리 더 이상 추한 모습 보이지 말아요. 날 원망해도 좋아요. 난 이미 마음 정리했으니까 호세 씨도 마음 빨리 정리해주세요.